안녕하십니까. 참전 유공자 포럼 윤광청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일자로 중앙회의 비상체제로 회장, 이사, 지부장이 임명되어 임시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하루빨리 선거체제가 정비되어 활발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박동주 회장님, 우리 20만 전우들의 이런 열정을 잠시라도 헤아리신다면 지난 취임 인사 말씀과 경기도지부 월남전 참전 55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만이라도 하루빨리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인사 말씀 중 하나는 공정하고 공명하게 빨리 선거를 치러 전우님들에게 신뢰받는 새 주인을 찾아드리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관과 규정대로 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치러 두 번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비상체제 중앙회의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사회 구성원들의 주거지가 전국에 산재하여 이사회 한번 개최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과 규정에 법률적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시가 바쁜 이 시기에 지회장 교체설은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정관에는 신임 지부장 임명 후 10일이 지나면 지회장 임기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지회장까지 굳이 교체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회장을 새로 선정하는 데는 또 다른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중앙회의 업무에 협조할 사람들은 지금의 지회장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 수장들이고 이미 협조할 자세가 갖춰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 중앙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을 살펴보시어 운영의 묘를 찾으셔 애 없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유 불급이라고 하듯이 신중함이 지나치면 자고 우면하고 있다는 오해나 우유부단하다는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는 임시 지도부가 갖춰졌으니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사회를 개최하시어 인사 말씀에서도 언급하신 전우들이 바라는 새로운 회장을 하루빨리 선출하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회장님의 강한 의지와 소통하는 자세로 풍부한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리신다면 선거 일정이란 결과물은 조만간 나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기대됩니다. 박동주 회장님, 2019년 3월 26일 이후 임시집행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린 것이 7개월이 걸렸고 임시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그것도 한 달 만에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사회 안건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와 관련된 안건인데
선거 일정이라는 단어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날이 깜깜하지 않은가 하는 한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어느 나라의 선거를 실시한다는 날짜까지 확정짓기는 어렵더라도 동부지방법은 윤한근 재판장의 보정명령대로 먼저 선거관리청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관리위원을 임명을 하고 어느 달에는 총회 공고를 한다는 대략적인 일정표라도 나와야만이 믿음직한 전우회를 목매어 기다리는 전우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차일피일 일정이 늦어지면 전례로 보아 소수 급한 전우들의 작은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전우들과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의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20만 노병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박동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시 집행부와 20만 전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